Worldwide K-pop Channel 1 The K. (목소리)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뭔가 될 것 같은 날로 이렇게 듀엣으로 찾아뵙게 된 임수롱 윤현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되게 사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인 프로젝트였어요. 네, 뭐 현상이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저는 워낙 또 현상이 노래를 좋아했어서. 저도 수롱 형의 노래를 좋아해서. 아, 실은 제가 그 언제쯤이면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어떻게 또 연락이 이렇게 맞닿게 되어서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었는데 작업하면서도 너무 즐거웠고요. 네, 맞아요. 오늘 이렇게 합주하면서 또 밴드 이렇게 맞추면서 라이브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뭔가 될 것 같은 날이란 노래는 원래 R&B 기반의 곡이고요. 이번에 밴드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편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열심히 네. 불러봤습니다. 가사가 재밌어요. 뭔가 될 것 같은 날이라는 게 뭐 남녀와의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조금 담으려고 했었던 느낌들도 있고요. 1절도 현상군이 가사를 쓰고 2절은 제가 쓰면서 테마나 느낌도 같은 주제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신곡 뭔가 될 것 같은 날 스페셜 클립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많이 봐주시고요. 또 음원도 열띤 응원 네, 많이 들어주세요.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뭔가 될 것 같은 밤 뭔가 될 것 같은 이 밤